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네, 네. 지금 제가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 시기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서울숲 있는데 관영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 보고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걸 매도하고요. 네? 최근에 건영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네.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까? 매도 타이밍? 네. 시점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네. 자, 지금 삼성 어느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거주 중인 곳? 삼성 레미안. 삼성 레미안. 네.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58평요. 58평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숲에 있는 건영 아파트라고 하셨고요. 네.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그거는 33평. 33평이고요. 네. 좋아요.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네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안양 거주하시고요. 네네. 레미안. 그리고 지금 어디 건영이라 그랬죠? 저기 성수동. 아, 성수동 건영 아파트. 그걸 네, 예, 예. 최근에 사셨어요? 네, 최근에. 아, 언제쯤? 그게 5월 달인가? 아, 그러면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지분 있으시니까. 투자, 예. 투자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앞으로 좀 전망을 좀 듣고 싶어서. 비산동하고 지금 성수동하고 그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보겠는데. 네. 일단 그 두 군데 좀 다 봐야 되는데 비산동 삼성 아파트 여기 뭐 비산동 삼성도 있고 뭐 안양역 앞에 또 안양동 삼성도 있고 삼성이 많아요. 레미안이 여기 네. 최근에 입주한 것도 있고 메가트리아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쪽이 많은데 지금 58평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네. 네. 58평 옛날 이 한 지금 15년 정도 됐죠, 얘도. 네, 2000년대 초반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 선호됐던 시절이잖아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권도 그렇고 중대형 평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시대도 변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구조의 변화거든요. 뭐냐면 가구 분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가족들이 사는 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흐름이에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이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중대형에 대한 이 수요층 자체가 이런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심권보다는 좀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해도 시기가 따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얼마 가요? 지금요? 네, 시세로. 한 7억 5천 8억 선? 아, 7억 5천 8억. 지금 조금 상승했죠, 그래도.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뭐 단지네 여기 뭐 대단지기 때문에 이제 소형도 있고 뭐 중대형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비싼 삼성인데 네. 주거 조건도 너무 좋은 데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문제는 대형이란 이유고 네. 자, 이 평당 대형이다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당가로 따지면 7억 5천 8억이라면 평당 한 뭐 13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뭐 1300, 14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소형은 뭐 한 1700대 뭐 이 정도 가거든요. 그 이상으로 20평대 같은 경우. 이런 게 어떤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수요가 그렇게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렇게 뭐 보유하고 어떤 시기를 잡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대형이 불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한번 매도를 한번 하고 싶어서 아, 여기 처음서부터 사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 분양받았죠. 아, 그래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흐름 자체가 많이 없고 지금 뭐 호재라 그러면 지금 이 석수역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 월판선이라 그러죠. 월교 판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인도권으로 네. 해서. 예? 월고대에서부터 넘어오는 이런 어떤 이 교통 호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조금 애매해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 매도 시기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에서 좀 보합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층은 그렇게 더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아, 예, 그렇고요. 네.
성수동 또 얘기하셨죠? 네네. 성수동 자체는 그 본인이 원래 그쪽을 좀 선호를 하시는 건가요? 선호요? 네. 아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얼마 주셨어요 이거? 11억. 11억 대요? 네. 네. 자, 요즘은 뭐 아파트 가격이 왜 서울 지역에 뭐, 중요 지역들이 뭐 30평대가 강북 지역도 뭐 10억대가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네.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여기 뭐 지금 뭐 매물이 이렇게 많거나 이런 데도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거 건너편이 압구정이잖아요. 강남권이고. 그래서 네. 성수동에 대한 변화는 이 서울숲공원 뭐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부영이라든가 대림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또 저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말로 미래 가치가 조금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성수 건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차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다른 지역, 요 밑에 있는 트리마제라든가 뭐 새거 뭐 이런 것들하고는 입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수동의 힘이 좋기 때문에 이 그 전체적인 공급량도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당분간 이 어떤 뭐 전략정비구역이 급하게 또 입주하는 이런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수 건영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미온 쪽으로 상승. 그러니까 좀 이 큰 폭의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미온 쪽의 상승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결국은 입지가 시간을 또 말해줄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좀 보유해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건영은 당분간 한 5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연결된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요즘에 투자 고민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은데 예. 특히 제가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뉴타운 쪽으로요? 어느 쪽 네. 보고 계실까요? 네, 그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 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주변에서 좀 얘기도 많이 들리고 예. 그래가지고 좀 네네.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뭐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 핫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해도 괜찮을지 투자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뉴타운을 지금 보고 계시고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거기 좀 알아보셨나요? 아니 알아보진 않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만 들었어요. 아, 누구 추천을 좀 받으셨나 봐요? 네네네. 네. 일단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 포인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포인트고요. 또 더군다나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1구역도 있고 뭐 8구역까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그 물건에 대한 걸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기대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충분히 좀 발품을 좀 팔아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좀 지도를 보면서 드리면 1구역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 노량진 뉴타운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 지역 노량진 역 밑으로 해서 큰데 8개 구역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조합 설립인가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뭐 이쪽에 뭐 6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뭐 이제 관리 처분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안에 1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 내에서도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일 큰 지역이고 또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노량진 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 면적도 크지만 이 노량진 역하고 중요성은 뭐냐면 사실 동작구 지역에 가장 조금 힘든 점들이 뭐였냐면 상업지 비율이 좀 낮아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런 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일단 상업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편익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업시설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동작구가 굉장히 좀 비율이 낮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거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생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없는 편이죠. 이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 이 동작구 내에서 노량진역 그 주변에 어떤 상업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역하고 연계되는 지역이 굉장히 좀 더 좋아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쪽에 뭐 3구역도 있고 뭐 1구역이 있는데 일단은 1구역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많이 가는 곳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냥 팁으로 좀 드리면 요 1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은 단독주택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뭐 빌라 이런 거 아시죠? 네네. 재개발은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단독주택이 많다는 건 지분이 좀 크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쪽은 네. 1구역은 좀 단독주택이 뭐 한 9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좀 큰 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단계 그러면 앞으로 갈 시간도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추가 분담금, 초기 투자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분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더 발품 팔아보시고 공략하는 건 노량진 뉴타운 지역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신축 토론 빌라. 예. 살려고 하는데, 한 전망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예. 어느 지역에는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세요? 광진구 다양동에요. 예. 677-12번지입니다. 예, 677-12번지요. 예, 예. 네, 네.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맞습니다. 투룸이라고 하셨고요. 예, 예. 네, 이곳의 전망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맞을까요? 예, 예.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예, 예. 지금 그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주셨어요? 거의 2억 3천만 줬습니다. 2억 3천이요? 예. 지금 그 준공이 된 건가요? 지금? 예, 그 준공 날짜 떨어졌을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 예. 그 갭 투자,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예. 그 갭 투자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예, 예. 일단은 지금 신축으로 들어가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입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예. 뭐 지금 그 평수가 지금 아까 투룸이라 그러셨나요? 한 몇 평 예, 정도 예. 돼요? 예? 몇 평 정도 돼요? 한 11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 11평이요? 실평수가? 예. 아, 그렇게 크지, 작은 거죠? 자, 이렇게 보죠. 일단은 매수는 잘 하셨고요. 예. 자, 예.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지금 안 해보,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입지는 일단 뭐 구의동 자양동 이런 이 지역이 아까 뭐 네. 잠실 쪽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잠실대교를 통해서 이 건너편 송파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주목을 받는 곳은 맞아요. 중심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일단 네. 다세대 주택 투자는 아파트하고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일단은 투자 금액 있죠? 예예. 예. 일단 금액이 적잖아요. 아파트 투자는 예, 돈이 예. 많이 들어가고 이 여기는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예. 적게 들어가는 대신 우리가 목표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목표한 그만큼 예. 좀 많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적게 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액만 벌면 되겠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액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얘네들은 다세대는 아파트하고 틀려가지고 좀 단기로 가야 돼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는, 좀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노후화가 이렇게 좀 빨리 오진 않아요. 그죠? 뭐 한 10년 됐다고 해서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비해서 다세대는 좀 예. 10년 되고 이러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노래된 주택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후도 예, 예. 기준도 아파트는 30년이지만 다세대는 15년이에요. 예, 예. 단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 단기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 단기로 보는데 이 구의동도 호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송파도 호재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호재가 있잖아요. 예, 예. 구의동의 호재는 뭐예요? 여기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죠. 여기 예, 예. 옛날 동부지원이 있던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주변이 예. 많이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 호재가 단기적으로 오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종목 자체가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로 나올 그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호재가 10년 뭐 걸리고 이런 어떤 그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아파트하고 좀 차이점으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린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지금 그 일단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이쪽 지역이 자양동이라든가 이쪽 그 잠실대교 넘어서 구의도 자양 사거리까지 이쪽 지역이 좀 단독 다세대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중요한데 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그런 면들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요 주변에 또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조금 평수가 좀 컸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인근에 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결국 예, 뭐냐면 예. 이런 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있는 지역은 좀 평수가 좀 큰 그 평수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예. 조금 부담이 좀 되더라도 쓰리룸 형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예, 예. 형태로 이런 도로하고 접근된 지역으로 좀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투자는 매수를 하신 건 좀 나쁘지 않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송파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저 윕지별로도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는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나오는 시기라든가 목표점 이런 것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단기적으로 조금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갈아타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 예. 대표님 한 2년에 4년은 좀 괜찮나요? 원래 그 다세대주택은요, 그 정도 시점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예, 예. 보면 이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 8년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의무화가 아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냈을 때는 뭐 중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도세라든가. 예. 예, 예. 뭐 주택이 두 채, 세 채 된다면은. 그런데 예. 요거를 일반 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차액에 대해서 뭐 지금 양도세율이 지금 뭐 40% 뭐 60%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세율, 양도 차액에 대해서 6%에서 15%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20%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지금 임대사업자 만약에 주택이 이거 하나라면 살고 계신 집 이외에 투자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자를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좀 뭐 4년 안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의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의 중심 지역은 지역별로 이렇게 바뀌는 데가 많아요. 또 갈아탈 예, 지역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아서 좀 변화되는 곳을 또 다음 지역으로 또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시점에서 한번 변화를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팁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바라봤었을 때 단기적인 면으로 꼭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좀 주셨습니다. 그 단기적인 호재까지도 일단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일단은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구 등 이런 단기적인 개발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매수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저희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철산동의 센트럴 푸르지오가 분양을 네. 또 판다고 해서 예. 이곳에 청약 신청을 해볼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청약 신청 전에 이렇게 또 살펴보시는 거네요. 네네. 예, 잘하셨습니다. 광명도, 광명시에 있는 철산동, 이 네네. 센트럴 푸르지오에 대해서 또 궁금증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직 네. 여기 철산 4구역이잖아요. 4단지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분양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쪽이. 네, 네, 20일부터 모델하우스 오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미리 좀 알아보시고 청약을 네. 해보세요. 아직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공개가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대충 뭐 2천만 원, 84제곱미터가 2천만 원 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선으로만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네, 네, 네. 자,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 지금 그 분양 받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제일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죠? 네. 근데 일단은 분양은요, 딱 그거예요. 입지하고요. 네. 첫 번째 입지, 두 번째는 분양가예요. 네. 예, 요것만 딱 보시면 되는데, 입지는 뭐 말씀드릴 거 없겠죠. 뭐, 일단, 뭐,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 뭐, 위쪽으로도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뭐, 7단지도 있고, 곧 뭐, 8, 9, 10, 11단지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 철산역 네. 주변으로 해서 그 형성되는 지역은 좀 안정화 지역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입지로 해서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역세권에 또 이 주변 요쪽 철산역 바로 아래쪽으로는 또 상업지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거하는 편익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식은 조금 됐지만 요 철산동 푸르지오 하늘채라든가 레미안 자이라든가 여기 시세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30평대 가격이 뭐 지금 그 뭐 한 7억대 한 초반 정도 중반까지도 가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평당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차액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단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얘네들은 또 뭐 연차가 좀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럼 네. 이제 나는 새 아파트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입주하고 분양가만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철산동 지역 자체 안정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약해도 좀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당첨이 돼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실 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주변에서 서울에다 하지 왜 경기도에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것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특별공급은 활용 자체가 네. 특별공급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뭐 특별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고 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있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도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물량이 있는 곳에 청약을 받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일단은 내 여건하고 좀 맞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자금력이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철산동 지역 자체도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향후 미래 가치를 좀 본다 그러면 네. 이 건너편 쪽으로 해서 지금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위쪽으로 네. 네. 굉장히 많이 변화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광명 뉴타운에도 뭐 한 15,000 세대 정도도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산주공 지금 뭐 7단지, 8, 9단지, 10, 11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면 이쪽에 네. 그 어떤 그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말만 경기도지 경기도 내에서 이쪽 구로구 쪽보다 오히려 교육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많은 좀 기대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분양받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